마지막 제너레이터가 멈췄어요. 어서 빠져나가야 해요. 할 만한 걸 찾아서 함장님께 가야겠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헤일로 전역에 걸쳐서 텔레포트 시스템이 있어요. 모니터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관제실에 있을 때 텔레포트를 몰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텔레포트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런데 왠지 서린직한데. 절 믿으세요. 방어막을 소생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어요. 텔레포트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시작. 코버넌트 네트워크는 정말 복잡해요. 신호를 조합해보면 전 함대의 플러드를 발견하면 헤일로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너무 늦고 말았어. 이 순양함은 플러드의 점령당해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코버넌트는 플러드가 순양함을 수리해 탈출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드를 제거하고 순양함을 수리하려고 전투병력을 투입했어요. 함장님의 CNI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신경회로 칩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순영함의 원자로에서 방해전파가 나오지만 접근해보도록 하죠.